세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렌드사가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렌드사의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행업은요, 여행사랑 고객이랑 또 렌드사 이런 관계로 이루어집니다. 여행사는 여행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하고요. 고객은 그 여행 상품을 소비합니다. 그럼 렌드사는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? 자, 렌드사는 현지 여행사 또는 현지 여행사의 업무 대행 사무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렌드사의 가장 큰 역할은요, 지상수배 업무를 한다는 건데, 지상수배라는 것은 바로 현지에서 여행을 하면서 필요한 뭐 교통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약하고 진행하는 그런 업무를 한다는 것이죠. 특히 해외 여행지에 갔을 때는 이제 해외 렌드사가 있을 수 있고요. 이런 경우에 지상수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것입니다. 이러한 렌드사가 그러면은 여행사인가? 여행사로서 여행사에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되는 것인가?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. 자, 렌드사가 여행사랑 꼭 같은 건 아니지만요. 여행 보조 산업으로서 반드시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여행사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. 자, 렌드사가 만약에 해외 여행사의 지점 역할로요, 모객을 하고 또 여행 일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보조 활동을 한다면은 더더군다나 거의 여행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행사의 등록을 꼭 하셔야 될 것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렌드사의 수익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여행 상품은 원래 여행사가 기획을 하지만은요,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렌드사의 상품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행사가 상품을 모객해서 여행객을 렌드사를 통해서 현지로 보내고요. 현지에서는 그 렌드사로부터 받은 지상비로 여행을 진행을 합니다. 이때 국내 렌드사는요, 이 지상비를 제외한 남은 차액이 바로 렌드사의 수익 부분이 될 것입니다. 즉, 여행사로부터 받은 여행 대금 중에서요, 지상비를 제외한 자기네들이 수익 부분이 되겠죠. 이때요, 렌드사가 만약에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국내 여행사한테 판매를 한 다음에 여행 대금을 받아서 해외 여행사한테 송금을 했을 때, 이때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생각입니다. 바로 이러한 상품 자체를 총액 매출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총액 매출로 본다면은 여행사한테서 받은 판매 가액이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. 자, 렌드사의 세금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렌드사는 여행 보조 산업이라고 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관광진흥법상 여행사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. 당연히 부가세가 발생하고요. 부가세 10% 발생하는 것이죠. 여행 대금 중 지상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이니까. 그 다음에 법인 렌드사는 법인세, 개인 렌드사는 개인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렌드사가요, 이제 해외에서 우리가, 아니면 뭐 국내 렌드사도 있겠지만은, 지상 수배 업무를 하고서 차액을 남긴다라고 했는데요. 단지 렌드사의 역할이 만약에 해외 연락사무소다. 그래서 단순히 연락 업무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를 수집해준다든지 뭐 광고 선전을 한다든지 이러한 보조적인 활동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관광진흥법상 여행사와는 좀 거리가 있겠죠. 따라서 렌드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렌드사의 성격을 한번 이해해봤고요. 렌드사의 수익이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떻게 세금을 내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.